봅시다. 근데 주장은 할만해? 네. 자, 5번 보면. 자, 노른 거 더 이상 뭐뭐 아니다. 알잖아. 그지? 자, 우리는 더 이상, 자, C, A, as, B, R. 자, 법을, 자, 뭐로? 건조하고 먼지가 쌓인 법 규범으로 여길 수가 없다. 그지? 자, 근데 그 법 규범이 어떤 법 규범이에요? 자, 점차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직면에서 뭐한? 이미 아웃데이트. 업데이트, 아웃데이트 알잖아. 업데이트는 최신이고, 아웃데이트는 구식이 돼. 그죠? 자, 뭐에 의해서? 그 법이 프린트된 그 시간에 의해서. 자,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뉘앙스를 잡으면 좋은데, 자, 뭐야. 법을 뭐라고 그랬어, 지금? 건조하고 먼지 쌓인. 그지? 그러니까 구식이라는 얘기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을 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그 구식으로 여길 수가 이제 없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 법의 비전은, 자, 여기서 그 법의 비전은 뭐예요? 자, 옛날 법이지, 옛날 법. 자, 그것은 뭐야? Have to go. 가야만 할 것이야. 자, 여기서 이제 이 go가 흐름상 사라지다라는 거로 약간 느낌을 받으면 좋아요.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이거야. 자, 그리고 주장이니까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그지? 그지? 해야 한다. 이런 거 나오면. 자, 우리는 배워야 돼. 자, 뭐? 법의 어떤 규율을. 자, 뭐로써 배워야 돼요? 어, method. 방법으로써. 자, 뭐 하는 방법이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네,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법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야.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여기서 이제 끝났죠. 자, 뭐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이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래? 자, 법을 옛날 거로 보면 안 돼. 그지? 뭐에 적응하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법을 바라봐야 돼. 이거잖아. 그지? 그럼 답이 뭐예요? 4번. 4번. 그지? 자, 그대로잖아. 기술 발전에 따라 법에 대한 시각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이거지. 그지? 이해했어? 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좋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자, 필요로 한대, 어떤 어테이션을, 그지? 집중을 필요로 한대. 자, 뭐와 뭐 둘 다 해. 보스, A and B죠? 과학과 프리젠테이션. 자, 여기서도 약간 느낌이 있으면 이런 게 좋아요. 아, 과학이 소통을 잘 하려면 그 과학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도? 발표도 잘해야 되는 거, 표현도 잘해야 된다는 거, 그지? 자, 그 말이 계속 나와. 자, 만약 과학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래요. 중요한 게 아니래. 자, 가주어 진주어네. 진주어가 지금 의주동으로 쓰인 거지? 자, 너가 그것을 얼마나 잘 드레스업. 자, 드레스업이 뭐야? 옷을 입는 거야. 망치다. 그래. 망치는 거예요? 꾸미는 거지. 꾸미는 거. 그지? 옷을 이쁘게 입는 거니까. 옷을 잘 입는 거니까. 그지? 네. 한마디로, 과학이 별로 안 좋아. 그 과학 자체가, 내용이.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꾸미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것은 여전히 좋지 않은 좋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죠? 자, 그런데 과학이 좋아. 과학의 내용이 좋아.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프리젠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의 힘과 영향을 잃게 된다. 이거잖아. 자, 위에 내용 그대로 해준 거죠. 그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내용 파악은 된 거야. 자, 과학의 내용이 좋아. 근데 그거를 발표를 잘해, 표현을 잘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과학이 원래가 안 좋아. 그러면 뭐 아무리 잘 꾸며도 이런 건 별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과학이 좋은데 잘 표현되지 않으면 뭐 하다는 거야?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는, 자, 이것이 indulgent hobby, 뭐 방종한 그냥 취미가 되는 거예요. 자, 뭐를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과학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한마디로 뭐야?
과학자가 막 연구해가지고 좋은 내용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제가 최악의 경우가 뭐라는 거야. 이런 발표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냥 혼자 취미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그것은 사용되지 못한데 뭐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은 그럼 과학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모두 잘해야 된다는 거야. 모두 잘해야 된다. 발표. 그래, 발표도 표현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목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과학으로 끝나는 거야. 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되는. 여기서 의사소통되는 표현되는 이렇게 보면 돼. 내용 파악했어? 네. 그러면 뭐해? 3번. 3번. 그치? 자, 효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시간과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근데 우리 뭐 시간과 재원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읽은데. 근데 만약 확인하고 싶으면 밑에 찾아보면 돼. 자, 여기 보면 거의 시간이나 자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부정이겠지. 현실에서는 이런 거 안 쓰고 그런다. 그러니까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돼야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몇 번으로 했어요? 7번은 1번. 1번. 봅시다. 자, 정확한 개념하야 뭐에 오베스티 에피데믹. 자, 비만 유행병. 그죠? 지금 뚱땡이들이 이제 많잖아. 비만이 유행하는 거에 정확한 개념하는 대니아라는 것이래.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야. 힘에. 뭐의 힘이야? 그들의 환경에서의. 자, 뭐라기보다는 그래, 의지가 부족한 거라기보다는 이거죠. 자, 그리고 자기 컨트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자, 그러면 요 말은 뭐야? 자, 뚱땡이들이 왜 많아지고 있대요?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야. 그런 거 그지? 그래,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렇대. 그지? 자, 그래서 보면 메타포야, 비유야, 더 진실로 그 현상을 캐치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비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쓰나미래요. 쓰나미. 그지? 자, 환경적인 쓰나미. 뭐에? 어떤 힌트와 자극의 환경적인 쓰나미가, 자, 인공적으로 사람을 뭐하게 만든대요? 배고프게 만든대요. 자, 그리고 그들이 뭐하게? 의도적이지 않게 과다 소비하게 만든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과도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있게 만든다는 거야. 자, 여기 인공적으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든다? 자, 우리 유튜브에서 먹방. 그지? 밤에 별로 그렇게 안 고파. 근데 막 밤에 먹방 보고 있으면 어때요? 배고파. 그래, 배고파. 막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고. 그지? 자, 그런 걸 상상을 해보는 거야, 예시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 파악이 끝났어. 그러면 한번 가보는 거야. 그지? 자, 지금 여기서의 내용 파악은 뭐예요? 뭐야?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뚱땡이가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답을 찾아보고, 만약에 헷갈리는 게 몇 개 있다. 그러면 다른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 앞쪽을. 알겠어? 왜냐면 앞쪽에서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번. 주변 상황의 힘을 통제하고 줄여야 한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 8번은 몇 번으로 했어요? 좀 헷갈리긴 했는데. 이거 안 했어요. 몇 번하고 헷갈렸어? 이거요? 그냥 전체 1번을 일단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2번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3, 4, 5번. 3, 4, 5번? 네. 왜냐면 투자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turn A into B죠? 자, 뭐야? 좋은 아이디어를 탄탄한 혁신으로 바꾸는 것은, 자, 필요로 한데 대니아라는 걸.
자, 뭐를 필요로 한대요? 그 아이디어가. 자, 여기 왜 B 나왔을까? 아가 아니라. 아, 그. 아, requires. 어, requires잖아. 그럼 뭐 생각된 거예요? should. 네, should. 그제 요구하다니까. 뭐 해야 되는 걸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이거야. 네. 자, 아이디어가 바뀌어야 된대요. From A to B지. A에서 B로. 뭐야? 자, bare bone possibility. 자, bare가 뭐냐면, bare foot 하면 맨발이야, 맨. 그러니까 어떤, 뭐, 그냥, 맨뼈? 자, 맨뼈의 가능성. 그지? 거기서, 자, 뭐로? 어떤 것으로 변해야 된대요. 뭐? 투자자들이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봐봐. 여기까지 하면 내용 파악은 끝나야 돼, 그래. 자, 좋은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바뀌려면, 그지? 자, 요거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자, 뭐야. 투자자들이 가치를 볼 수 있는 어떤 거로 그 가능성이. 아이디어가 뭐야? 가능성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이제 혁신이 되려면, 아, 이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자들이, 어, 요거 가치 있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게 투자자 얘기 나오니까 이제 투자라는 얘기에서 3, 4, 5번을 고민했겠죠. 그지? 자. 그리고 3, 4, 5번 한번 볼까? 자, 진정한 혁신 사전은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가치 판단과 과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를 성취하면 투자 가치와 위험을 자유로 제시해야 된다. 자, 요 세 개 다 될 수 있지만, 자, 지금 위에서는 포인트가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바꾸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4번은 제껴져야 돼. 왜? 여기는 뭐 얘기만 나오니까? 가치 판단과 투자 얘기만 나오니까. 그지? 여기서는 위에서 내용이 뭐야?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바뀔 때는 그지? 그 투자자가 가치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가치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투자하고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바꾸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돼. 얘네는 두 개는 같이 들어갔잖아. 네. 보여? 근데 여기는 뭐 얘기만 나왔어? 투자만. 그래, 아이디어 얘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지? 그럼 이제 3번하고 5번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 더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밑에를 봐도 돼요. 알겠어? 자, 근데 조금 더 봐보면, 자, 아주 훌륭한 몇몇 아이디어는 간과된데 그냥 지나쳐 가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옹호자들이, 자, 뭐를 충분하게 매력적인 그림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를 제대로 못 보여준다는 거잖아. 자, 뭐에? 그 혁신의 잠재적인 매력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 반복했네. 그지? 매력적인 걸, 가치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면. 자, 대신에 그냥 그 옹호자들은 대디아를 희망한대. 그 가치가 스스로 분명해지기를. 그러니까 뭐 노력을 안 하고. 알겠지? 네.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그렇대, 안 그렇대요? 네. 셀덤은 좀처럼 무모하지 않다니까. 그지?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과장된 프로젝션, 어떤 과장된 계획을 만든대. 타이밍이나 사이즈에 대한, 뭐에 대한 사이즈예요? 리턴. 회수하는 거지, 그지? 투자를 회수하는 게. 한마디로 사기친다는 거야. 그지? 가치는 못 보여주고. 그 결과 투자자들을, 자, 에일리언이 뭐야? 에일리언? 외계인. 그지? 외계인은 밖에 있는 거지? 그러면 엘리네이트는 뭘까요? 밖에다 두는 거야. 소외시키다. 알겠어? 투자자들을 그 결과 제외시키는 거야. 어떤 투자자들? distrust hype. 과장을 싫어하는 투자자들. 그죠? 자, 아이디어 관리의 과정은, 슈드 나왔네, 슈드. 주장이니까. 그지? 이런 것 좀 더 힌트 잡아주면 되잖아. 자, 근데 주장이라고 항상 슈드나 머스트 나오는 건 아니야. 알지? 근데 이런 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아이디어 관리의 과정은 프로세서 스텝을 포함해야 된대요. 어떤 포함? 어떤 스텝이야? 자, turn A into B, 그지? 아이디어를 충분히 완벽한 그림으로 바꾸는. 자, 어떤 그림이야? 잠재적인 투자자가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고, 투자의 위험을 볼 수 있는. 그지? 그래서 이거 투자해도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답이 저 정확해지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지. 그치? 요 말 그대로 나온 거잖아, 5번. 그치? 요 위험도 나오잖아. 그치? 네. 가치와 위험을 모두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3번은 다 한글 단어들은 비슷하지만 이제 내용이 다른 거죠. 다소 부족해 보여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주제도 내용은 괜찮을 거야. 근데 이제 밑에가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익숙해지면 돼요, 그건. 보기가 영어로 돼 있는 건 익숙해지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주제,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은, 제목 이런 것들은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돼. 어떤 한 부분만 담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34번은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서부터 읽어도 된다는 거야. 자, 위에서부터 읽어서 내용 파악이 되면 바로 보기로 가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랑 이거 둘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될지를 힌트를 찾는 거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어떻게 보면. 자, 우리 1번은 몇 번으로 했어요? 1번이 4번? 4번. 봅시다. 자, 코퍼레이션 회사들은 보상을 만든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치? 네. 보너스 같은 거 준다는 거야. 종종 이런 보상들은 초점을 맞춘데 뭐에? 예산을 충족시키고 위험을 피하는 것에. 알겠지? 자, 이런 유형의 보상은 cause, 오형식 동사. 자, 매니저들이 뭐 하게 만든대요? invest, 투자하게. 자, 뭐에 투자하게 하는데? 안전한 프로덕트, 상품에. 그죠? 자, 근데 그 안전한 상품은 어떤 상품이야? 거의 가능성을 준대, 못 준대? 못 주는. 그지? 어떤 가능성? 큰 손실의 가능성. 그죠? 자, 그러나 또한 거의 가능성은 안 준대. 어떤 가능성은? 큰 이익의 가능성. 그죠? 자, 지금 회사에서는 유인책, 인센티브 같은 걸 건대요. 근데 그 인센티브를 거는데 그거가 초점을 맞추는 게 예산을 충족해야 되고 위험을 피해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한 제품에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전한 제품은 뭐? 당연히 큰 손실은 없지만 뭐도 없어. 큰 이익도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보상책에는 완전히 뭐 한다? 어떤 동기를 블락 막는다지. 뭐할 동기를? 더 위험한 길로 탐험할. 자, 여기 위험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지금 부정적인 게 아니야, 그죠? 위험을 감수해야 뭐가 오는 거니까? 큰 이익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흐름상. 네. 오케이? 네. 그럼 내용 파악 됐네?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지? 자, 4번에 보세요. 드로우백이 뭐야, 드로우백. 결점. 그래서 나쁜 점이야. 자, 뭐의 나쁜 점이야? 보상. 그래, 보상에. 뭐에 초점을 맞춘? 낮은 위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 그러면 큰 손실은 없지만 뭐도 없는 거니까. 큰 이익도 없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요 밑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이 밑에는? 예시. 그래, 예시 같은 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영어 글은 다 그런 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음 글의 주제. 자, 이거는 다 뭐로 했어요? 이게 1번이랑 3번이랑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1번을 했다가 지웠어요. 3번으로? 그래서 3번으로 그래, 1번하고 3번을 보자. 자, 보세요. 세 명의 사람이 데저트 아일랜드에 있대, 사막섬에, 그죠? 무인도에 있대. 자,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뭘, 램프를 발견했어. 지니 알죠? 지니? 네. 마법, 지니. 그거 아닌 지니가 있는 램프를 발견해. 자, 램프를 문지르는 후에 지니가 나타나서 말해. 자, 너희들 각각의 세 명이니까 하나의 소원씩을 줄게. 자,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원해요. 자, 여기 워 있는 거 보니까 뭐야? 가정법 과거죠?
내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 가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사라졌어. 즉시. 그제 뿅 하고 사라진 거야. 자, 근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졸라 재미없어요. 그치? 근데 그거를 여기 젖어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사람이 말해.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또한 사라졌어. 자,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난 내 친구들이 그리워요. 나는 그들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 자, 이 조크를 들은 후에, 들었을 때, 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액티베이트, 활성화하는데, 뭐에 대한, 자, 그랜트가 주다야. 세 가지 소원을 주는 지니에 대해서. 그죠? 자, 우리는 또한, 무인도 이야기를 활성화한대요. 자, 그리고 뭐, 캐릭터가 구조를 필요로 하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한대. 그지? 자, 이 지식은 우리에게 말해줘. 데디아라는 걸. 진이를 발견하는 건 아주 좋은 기회야. 왜냐하면, 레스큐, 구출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인도니까. 그죠? 자, 첫 번째 두 남자는 한대. 모대로 예상한 대로. 자, 모에 일치해서 이 지식에 부합하여, 일치하여 예상한 대로 두 사람.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니까. 그치? 자, 근데 그 이야기가 재밌대요. 졸라 안 재밌는데. 초등학생들이나 재밌다고 하죠. 자, 그 이야기는 재밌대. 왜 재밌대? 세 번째 사람이 뭐 할 때? 예상을 violate. 위반하다. 위반하다. 예상을 깰 때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은 세 번째 사람도 뭐 해야 돼? 집에 가고 싶다, 나도.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뭘 깼어? 그립대요. 친구들이 그리워요. 걔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거잖아. 자, 땀땀이로 생각해. 우리는 깨닫는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한 가지 가능성 결말이 있었다고. 자, 그리고 그것은 뭐야? 재밌지 않았어. 그, 한 가지 가능한 결말이 뭐야? 세 번째 사람도,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하는 거. 그건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뻐해. 데디아해. 자, 우리가 잘못된 추측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결말에 잘못된 추측을 했다는 게. 자, 잘못된 추측을 했던 거예요. 나머지 사람도 집에 가고 싶어요 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그리워요 했던 거. 그치? 그래서 여기 그대로 힌트가 나오잖아. 그치? 자, 1번은 뭐예요? 효과적인 조크의 언어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없으면 말이 될 수 있어. 재밌으려면 어떤 특징이 있냐. 그죠? 근데 여기는 상황적인 특징이라는 게 좀 더 맞겠지? 언어적 특징보다. 자, 3번. 여기 그대로 나오죠? 예상을 어기는 것. 그게 뭐예요? 조크의 요소로서의 예상의 어김. 이거잖아. 위반. 됐어? 그리고 뒤쪽의 빈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 항상 내가 헷갈렸던 거에서 이거는 왜 아닌지도 한 번 꼭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야 나중에 실제 문제 풀 때는 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3번은 뭐로 했어요? 3번에 5번. 5번으로 했어? 자, 봅시다. 자, Advance in Human Longevity. 자, 인간 수명의 발달은 자, make it possible. 그것을 가능하게 했대. 감옥적어, 직목적어네. 자, 뭐를 가능하게 했대? 늦추고. 그래. 늦추고, 심지어 역행하는 걸. 뭐? 노화를. 노화 과정을. 그죠? 네. 자, 1900년에 세계적인 기대 수명은 평균 31년이었어. 50년에는 48세였고, 2010년에는 지금 70세에 도달했다. 그죠? 자, 비록 방법이야. 자, 뭐를 약속하는? 자, 노화의 증상을 늦추는 걸 약속하는 방법들. 심지어 뭐,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미, 수십억 달러의 산업이 되긴 했지만, 그죠? 대부분의 제품들은 달성하고 있대요, 없대요? 없대. 그지? 있다 하더라도, if anything, 있다 하더라도
거의 달성하고 있지 않다 이거. 자, 그 산업의 대부분은 자, 뭐에 의해 유도된다? 몰라요? 허상. 알지? 자, 그리고 뭐 한다? 제공한대 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지? 자, 요거 모르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말해주는 거. 자, 뭐보다? 더? 그래, 더 어리게 보이는 기회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까지 내용이 뭐야? 왜? 여기 however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영어 친구에서 however, but 이거 다음 내용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네. 이 사람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부터니까. 그지? 이거는 깔아놓는 거고. 자, 위에 내용이 뭐였어? 자, 지금 노화, 뭐 수명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수명은 길어졌어. 근데 실질적으로 노화 산업 있잖아. 그지? 노화 산업 이런 거는 효과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대. 그지? 네. 왜? 기껏해야 더 어려 보이는 기회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는 못한대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뭐가? AI가 엄청난 리폴, 도약을 만들고 있대요. 어디에서? 자, 파머시, 파머시가 약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 연구에서. 오케이? 뭐 함으로써?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방법? 생물학적인 과정. 예를 들면 노화 같은 거를 역전시키거나 늦추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자, 어쨌든 위에 이런 산업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효과는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 뭐가? AI가 이거를 어쨌든 방법을 찾고 있대요. 그거잖아. 어. 답을 뭐라고 했죠? 처음에? 뭐라고 했죠? 5번이라고 했었나? 3번에 5번이라고 했다고 했나? 네. 어, 자, 근데 5번 봐봐, 해볼게. The impact of pharmaceutical policy야. 자, 약 정책. 약제 정책의 영향이에요. 뭐에 있어서?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서. 자, 지금 폴리시는 정책이냐, 정책. 자, 정책이면 뭐야? 국가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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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약을 어떤 거 처방해라 라고 하면서 늦춘다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러면 지금 한번 5번은 아니에요. 한번 찾아봐. 모르겠다. 내용이 들어가야 돼? AI. 그래, AI 내용이 들어가야죠. 3번? 3번이네, 3번. 그치? 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건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깔아놓은 내용이고. 네. 그런데, 이거 역시 그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AI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 그게 이제 요 단어도 들어가는 거고, 그치?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근데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니까 거기 뭐라고 된 거야? The potential of AI pharmaceutical advance 이거잖아. AI 약제 발전의 잠재력. 그죠? 자, 인간의 생명을 extending. 뭐야?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죠? 그지? 아, 틀린 거는 상관없어. 체크를 잘 해놓고 다음에 또 보고 해보세요. 아, 내가 이거 왜 틀렸었지? 어디를 잘못 파악했지? 이거를. 아, 앞쪽은 특히. 항상 졸리구나. 기지감 피고. 네. 자, 4번은 뭐라 했어요? 5번이요. 5번. 네. 자, 빠르게 해보자, 이거. 자, 점차 뉴스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자, 얼터 바꾸다야. 자, 대중을 바꾸고 있대. 자, 어디로? Heated dialogue. 열띤 토론으로 이끌고 있대요. 자, 그 열띤 토론이 뭐야? 진행 중인, underway가 이제 진행 중인 이거야. 자, 뭐에 대해서 진행 중인?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무엇이 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서. 자, 매일매일 아주 미라큘러스, 아주 대단한 과학적 예측과 브레이크스루, 어떤 돌파구, 그치?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어디였던? 과거에는 과학 픽션. 소설이에요. 그래, 논픽션이 그거잖아. 그지? 다큐멘터리 같은 거. 과학소설의, 공상과학소설의 주제였던 과거에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서 발표되고 있대. 자, 예전에는 소설에서나 읽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대. 점차 과학적인 게. 그죠? 자, 이런 각각의 새로운 발표들은 어떤 희망과 두려움을 트리거한다. 촉발한대. 자, 그리고 guarantee 보장한대요. 더 많은 모를, 논쟁을, 그지? 자, 지금 희망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으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좋으냐 나쁘냐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기는 거야? 토론을 만드는 거죠? 자, 뭐 사이에? 뭐 인간주의, 이익, 뭐 법적인 거,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리고 대중 안에서, 그지? 주제는? 자,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이, 자, 이거 좀 어려운 거였어. 자,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대요. 네. 자, 뭐에서? 디스, 이 계속되는 탐험에서. 자, 그리고 뭐한다? 이미지를 만들어낸대. 어떤 이미지예요? 말 그대로 어떤 모양을 주는. 자, 뭐에다가?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다가. 자, 이거는 헷갈렸던 거 없어? 네. 자, 그럼 잘한 건데. 자, 여기 내용을 이제 한번 여기까지만. 처음에 3번이랑 고민했어요. 아, 3번이랑.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뭐냐. 자, 과학이 점차 발전하고 있어. 그지? 네.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 근데 현실이 되고 있는데, 희망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두려움도.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있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접속사 같은 거 하나 써줬으면 참 좋은데 갑자기 예술 콜라보레이션 얘기 나왔어. 그지? 네. 과학과 예술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 이 탐험에. 이 탐험이 뭐예요? 이 토론하고 관련된 거죠. 그지? 자, 그리고 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모양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자, 이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이 뭐를 나타내는 거야? 과학이지? 과학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어준대요. 뭐가? 콜라보레이션. 네, 예술이. 그죠? 예술 콜라보레이션. 자, 과학 얘기를 막 해. 근데 우리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용이면 머릿속에서 그리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예술이 뭐 해주는 거야? 그거를 구체적인 거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뭐 하기가 쉬워? 사람들이. 추상적이고 복잡한 과학 개념을 이미지로 만들어주니까 뭐가? 예술이 그림 같은 거 그려주고 모형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내용 있죠. 그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그지? 3번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디스팅션이 아닌 것 같아요. 디스팅션이 뭐야? 구별이잖아. 구별.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 사이의 구별. 그지? 자, 5번은 봐봐. Contribution of science informed art예요. 과학의 정보 근거를 한 예술의 기여야. 뭐에 대한 기여예요? 과학적 발전의 understanding. 이해에 대한 기여. 지금 선생님이 그랬잖아.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 과학의 개념을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 뭐 한 거야, 예술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그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잖아, 5번이. 그지? 아, 그 다음에 제목은 지금 푼 거니까 어떻게 졸린 상태로 풀어서 잘 풀었나 보겠네.
그거는 이제 단어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치? 단어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죠. 자, 38페이지에 1번. 뭐랬어? 1번이면 뭐랬어요? 1번은 1번에 있고요. 2번은 5번에 있습니다. 그래. 우선 답은 다 맞았네요.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나? 한번 봅시다. 자, 1970년대 후반까지 자, 미국은 적어도 70%의 옷을 생산했대. 네. 어떤 옷이에요? 자, 미국인들이 구매하는,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구매하는 70%를 한 거야. 자, 그리고 뭐 덕분에 뉴딜 정책 덕분에, 뉴딜 정책이 이제 경제 부흥 정책이야. 뭐 참고로 알면 되고, 몰라도 상관없고. 자,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브랜드와 어떤 제조업자들은 예상이 되었대. 엄격한 국가의 노동법을 따를 걸로.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자,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새로운 옷 비즈니스의 어떤 섹션이 크롭업 했대요.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게 뭐래? 패스트 패션. 자,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이제 기본 상식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자, 패스트 패션이 그게 뭐래요? 트렌디하고 비싸지 않은 옷의 생산이야. 어떤 양으로? 많은 양으로. 어떤 속도로? 빠른. 그래, 빛의 속도로, 라이트닝. 번개잖아, 번개. 그치?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지. 어디에서? 자, 컨트랙트가 계약하다는 뜻이 있어. 근데 서브니까 뭐야? 밑에지? 하청업체 공장에서. 자, 그리고 팔린대요. 수천의 체인 스토어에서. 그지? 자, 우리 자라. 자라가 이건 R인가? 자라.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자라랑 비슷한 것도 있죠? 유니클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유니클로. 자, 이런 것들이 뭐야? 이 패스트 패션의 대표적인 저거죠. 체인 스토어죠. 이제 싼 가격에 빨리빨리 대량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파는 거. 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자, 제조 비용을 낮춰. 그리고 가장 싼 노동력이 이용 가능했대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 그지? 자, 얘네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제조 비용을 낮춰야 되니까 어디 가서 파는 거야? 가난한 나라. 그래서 요 얘기가 갑자기 처음에 나온 거예요. 70년대까지는 미국은 자국민들이 구매하는 옷의 70%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겠죠. 그지? 가난한 나라에서. 자, 오프쇼링. 이 오프쇼링이 뭐냐면, 자, 직역을 하면 이거야. 해안을 벗어나는 거야. 그지? 쇼어가 해안이잖아. 해안을 벗어난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싼 나라에서 공장을 세우는 걸 오프쇼링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오프쇼링은 산업 전반에 사로잡았대. 자, 뭐처럼, 세계화가 번영했던 것처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인데, 답이 1번 뭐야? The dramatic rise in influence of fast fashion이야, 그지? 네. 자, 지금 여기 fast fashion 얘기하는 건 알겠어, 그지? 그래서 이제 1번으로 갔는데, 혹시 만약에 이 제목 중에 fast fashion에 뭐 안 좋은 점 이런 게 있으면 여기도 읽어봐야 되죠, 그지? 네. 자, 그냥 fast fashion이라는 것만 나 말한 건지 아니면 패스트 패션의 단점을 말한 건지로 밑에도 파악을 해봐야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 글을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는데 답에 헷갈리는 게 있다면 됐어요? 네. 근데 여기는 없어. 그냥 패스트 패션이 뭐다 라는 것만 나와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the fact,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Deep learning 컴퓨터가, 자, 이게 뭐 AI 같은 거예요, 알지? 자, deep learning 컴퓨터가, 자, merely, only. 자, 단지 프로그램 기능만을 수행한다라는 사실. 뭐 없이, 이해 없이 그들이 뭘 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죠?
그런 사실은 한마디로 딥러닝 컴퓨터가 그냥 반복적인 일만 한다는 거야. 그치? 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문제를 과거에 만들었었대. 특히 많은 분석가들은 자, 이 알고리즘 편견의 문제를 설명해 왔다 이거야. 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야? 어떤 문제가 투입됐어요. 그러면 yes or no 해서 이쪽, yes면 이쪽, no면 이쪽 뭐 이렇게 막 이게 알고리즘이야. 그치? 한마디로 컴퓨터 얘기야. 컴퓨터 얘기. 컴퓨터 편향이라는 얘기야. 자, 데이터셋인데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예요? 자, 뉴럴 네트워크가 훈련하는 데이터셋은 세상을 표현한대. 세상에 대한 표현이야. 뭐? As it is. As it is. 자, 적어놓으세요, 이거. 있는 그대로. 아, 이제. As they are. 또 똑같아, 이거.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나오고, as 나올 때. 현재 모습 그대로. 뭐 이런 뜻이야. 있는 그대로.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훈련하는 데이터셋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딥러닝 컴퓨터야. 자, 이 딥러닝 컴퓨터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대. 뭐라기보다는 세상이라기보다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 그지? 자, 이것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은 컴퓨터는 자, 재생산할 수 있대. 뭐를? 가장 최악의 편견과 선입견을. 그죠? 자, 우리 사회의 전체적으로. 반면에 인간은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약간 애매하면 예를 또 들어줬어. 그지? 자, 예를 들어본 거 볼까요? 자, 딥러닝 네트워크는 데디아를 볼지도 몰라. 자, 대부분의 그림이 자, 라벨돼 있는 거예요. 뭐 시크러테리라고. 시크러테리가 뭐야?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 시크러테리. 비서. 비서. 그지? 어디에서? 온라인 그 기록물에서 대부분의 비서가 모인 것을 피메일. 메일 피메일 몰라? 메일은 뭐고? 남성. 피메일은 여성. 그치? 밑에 예시를 들어주고, 아니, 위에서 맞출 수 있어. 근데 이 예시에서 비서라고 라벨이 붙어진 대부분의 그림이 여성인 걸 보고, 반면에 대부분의 보스인 그림은 뭐야? 남성인 걸 딥러닝 네트워크가 본대. 그리고 나서 걔네는 뭐라고 결론 내린대요? 아, 남자는 항상 보스고, 여자는 항상 비서구나. 라고 컴퓨터가 결론을 내린다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2번, 5번 보면 딥러닝 컴퓨터는 자, 우리의 편향된 인식을 카피한다 이러잖아. 자, 우리의 편향된 인식이 뭐예요? 이거잖아. 남자는 남자, 그러니까 뭐 보스는 남자고 여자는 비서다 이런 거. 그치? 예시까지 읽으면 더 확실해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최악의 이거를 재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알지? 오케이. 일찍 일어났어?